삼교리구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5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4일입니다. 명식 갑진년 정묘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한 것은 내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이제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 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라면 그냥 따뜻하고 뭐어 저기 사우나 가게 되면 뭐 뜨끈뜨끈한 뭐 그런 거, 맥반석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뭐 몇천도, 뭐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천도, 몇만도, 태양 온도는 뭐 수십만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라고,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는,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거를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다는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 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을 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 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곳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에서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만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모닥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전기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갑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갑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갑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재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무광절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 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갑목을 쓸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갑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갑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갑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고, 양중지존이라고 했죠. 양을 대표하는 지존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서리와 눈을 기만할 정도로 위풍당당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고, 천하를 밝게 비춰주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수하고 화 있잖아요. 수화기재라고 해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수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임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음을 대표하는 것은 계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는 중화, 특히나 음양의 조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이때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일간 영감이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반대로 무토 기토 등이 많게 되면 병화의 빛을 회기 무광함 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원령이 묘월입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생해주는, 목이 화를 생해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유, 술월, 해자축월에 비해서는 병화의 기세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얻어야 좋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수보양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을 때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으면 빛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색깔로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밝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돋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있어야지 또 밝음이 돋보여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도 마찬가지로 인월의 병화처럼 임수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지가 되는 거고, 묘월은 수가,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 그러니까 인묘월의 수가 왕합니까? 약합니까?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 임수칠살을 병화가 써야 되는데, 칠살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성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저 임수를 생조해 줄수 있다라고 하면 재자 약살이 돼서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일단 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를 대체적으로 임수를 취용하게 되는데, 이때 천간에서 정화를 보거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화를 보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정임합이 되죠. 자, 용신이 임수인데 이렇게 음간이 와서 합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수가 임수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또 묘월의 병화가 임수를 용신을 쓰는데, 토를 보게 되면 이 부토는 병화를 뭘 합니까? 회기무강하죠. 회광화하게 되고, 용신의 임수를 파극하게
하게 되니까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는 뭐 임수를 파거까지는 안 하지만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를 보게 되면 기토 탁임이 되는 것이니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시켜줘야지만 사주가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묘월에 병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용신으로 써서 병화를 수보양강해 줘야 되는데 묘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 해서 임수를 보강하되 정화가 있어서 임수를 묶어서 기반을 하거나 무토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탁하게 만들고 병화를 회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토기토 토가 많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서로 글자들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즉 상생상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서로 잘 맞춰져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너무, 뭐랄까, 어느 하나가 너무 왕하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격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화를 생하는 게 목생화 또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기 있는 목이 일간 병화를 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월지에 있는 목이 나를 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나를 생해 주는 것을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생하는 어머니가 있듯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죠. 이거를 생아자라고 합니다. 생아자, 생아자는 식상이 되는 것이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여자의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는 육친으로 어머니는 인성으로 보고요. 이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정 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반대로 음대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음대양. 이렇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같이 있어야지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않죠. 양대양.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편인으로 보는데, 오늘은 음목이 양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정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인성인 목이 일간 병화를 생하게 되니 인월도 그렇고 묘월도 그렇고 일간 병화가 신왕합니까? 신약합니까? 신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4월이라든가 5월, 4, 5월의 병화만큼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인묘월의 화는 인묘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단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은 그 본기가 갑목이지만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를 생하는 것은 정인이다 편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목인 갑목 지지로는 인목으로서 화를 생하는 것이 좋고요.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은 뭐 습목이라고 하고 화초라고도 하고 풀이라고 하죠. 큰 나무로 화를 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풀이라든가 습목 물기가 있는 풀로서 화를 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당연히 화를 생하는 것은 갑목 지지로 임목이 좀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장간으로서 병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중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인월에 태어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묘월은 화가 생조는 얻을 수 있지만은 통근할 수 없. 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의 병화가 왕합니까? 묘월의 병화가 왕합니까? 물론 뭐
사태법으로 보게 되면은 인월은 장생이 되고 묘월은 목욕지가 되니까 기세적으로 봤을 때 묘월이 더 강한 것 같지만은 통근하고 생주를 받는다는 개념에서는 인보다는 묘가 조금 더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단지 일간과 월력만 살펴볼 일은 아니고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월력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묘월의 병화는 일단은 세력을 얻었으나 신약하지 않으니 당연히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뭘 하면 좋을까요? 수보양광이라고 하죠. 병화의 빛을 보광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보양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묘월의 병화, 인월의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로서 병화를 보광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 중요한 것은 묘월이라든가 인월의 수는 수의 입장에서 묘월은 인월은 절퇴지에 병사지에 해당이 되죠. 수는 그래서 관살인 임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재성이 있어서 관살을 이렇게 생해 준다라고 하면 수도 생기를 얻고 재성도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니 재살의 용도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 자체가 왕하니까 재관을 쓸수 있고 신약하다면 이 재관 재살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아이 사주가 뭐다? 일단은 일간이 근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월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갑목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편인격이 아니라 정인격의 인성이 좀 많은 것이다. 그래도 정화 같지 않게 병화는 모왕자세, 목도하시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갑목이 투출해서 병화를 생주해주니 병화는 더욱더 세력을 얻을 것이고 월간의 정화도 이렇게 투출됐어. 근데 정화는 썩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화가 있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를 쓰고 경금을 써야 된다 그랬죠. 임수 경금. 근데 정화가 있게 되면은 임수야 뭐큰 문제가 없겠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임수를 생할 때 정화는 요 금을 갖다가 이렇게 탈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묘월의 병화가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썩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묘월에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그 금을 제하는 용도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금 임수를 주용할 때 정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병자 일주 일지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남녀불문하고 이성한테 좀 뭐라 그럴까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은 흠이 아니고 좋은 거죠. 그것은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바람핀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연진제 식신 진토가 있죠. 이것도 습토 이것도 이제 관성이 되는데 임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원곡만 놓고 봤을 때는 묘월에 갑목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잘 보시면은 생은 받아서 병화가 세력을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병화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통근처가 하나도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을 얻어서 인성이 왕한 것과 일간이 왕한 것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 세력을 얻어서 생주를 해서 병화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일간 병화가 크게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통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병화 자체가 묘월의 세력을 얻었습니다. 갑목으로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지만은, 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병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회기부광된 것,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이 무토를 제할 것 같지만은 중간에 정화가 있으면 목생은 화생토에서 오히려 무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무토는 병화의 빛을 가리고 특히나 뭐 임수는 없지만 인수가 이럴수록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무토가 임수를 이렇게 제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토가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가 세력 지지의 뿌리가 연지 진토 안에 뿌리를 두었지만 무술은 이 무토는 술지에
지에다 뿌리를 두고 있죠. 무자시부대부터 더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병화를 더욱더 회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 되겠고요. 또 오늘 중에서 얻지 말아야 될 생식은, 원래 여명으로 여자로 태어나면 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지 있는 자수하고 시지에 있는 오하고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화는 양인이 되겠습니다. 양인. 아까 만약에 오시가 아니면 얘는 그냥 겁재일 뿐인데, 이것이 갑오시가 되면 오중에 있는 양인 정화가 천간에 투출된 겁니다. 얘는 양인이에요. 이때는 겁재라고 보지 않고요. 근데 자오충 양인을 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면 이때 또 오시에 낳는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은 또 걱정 태산일 테니 큰뭐안 좋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단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병화 자체가 인의 뿌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묘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경인시가 좋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를 좀 얻는 것은 좋을 것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한 가지 걸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경호 대운이 됩니다. 이건 자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양인을 충하게 되는 것이니 이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수 어뭐 진중 진토가 습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은 있다라고 보지만, 세운에 따라서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주를 이렇게 보지 않아 태기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없는 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뭐 무사태평하게 그런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운에서라도 한 번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은 다 있게 마련이죠. 자, 다음으로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남자 같은 경우 경호대운이 와도 이건 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수하고 진하고 이거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가 오더라도 자우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어 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 경호 대운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자신 합에 이렇게 임수까지 투출되면 관살이 좀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 뭐냐면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왕에도 살인 상생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괜찮다라고 보지만은,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인 대운 지나서는 다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좀 세력을 좀 얻는 생시를 얻어야 되는데, 갑옷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부득이 개사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난다, 경인시 아니면 개사시로 이렇게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 안에서 3전에서 병화가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사주가 될수 있었을 것인데,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신자합이 됩니다. 그리고 병화 투출, 또 병병병졸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 병화 약한 경우에는 이 비견겁재가, 겁재는 좀 도움이 안 되는데 비견은 도움이 될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경호대운 이것도 자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금수운 갔을 때 병화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진시 또는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임진시 또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인시나 갑오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